안녕하세요. 최수입니다. 자, 오랜만인데요. 아, 제가, 이 울산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 아, 이 오늘 저 섭씨 35도가 넘는 이런 날에 울산까지 왔는데, 바로 제가 고려아연에 찾아왔습니다. 이 취준생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아,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오, 여기 고려아연 주식회사. 이게 약간, 어? 좀 북한 느낌도 나고, 그쵸? 와, 이거 파인애플인가요? 이거 뭐죠? 기다 있어. 아, 비상식결지 이런 게 있고. 아, 여기서 기다리면 오시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안내해드릴 융합혁신팀 변성진 책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온산재련소가 47년이 됐는데 오래된 공장들도 있다 보니까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해 나가는 현장에 접목을 해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일단 본관 안으로 들어가셔서 잠깐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동하시죠. 네. 얼굴 인식하시고 네, 그다음 카드를 찍으시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야, 고려하연 온산재련소 서로 마음 고려하면 우리 모두 좋지 않아요? 저 마크는 네?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저 엠블렘은? 까먹었는데 건물은 생각보다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지어진 지 한 40년 된 건물이긴 한데. 아, 이게 40년이 됐어요? 아, 예. 리모델링 한 번 한 것 같은데? 아, 예,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본관도 새로 짓고 통합 컨트롤룸 지금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게 그 공장인 거죠? 아, 예, 예. 공장 전체 조감도. 부동산 가면 이런 거 하나 뒤에 딱. 아, 이거 엄청 큰데. 오, 이거 요즘 MZ 세대들은 이런 거 한자 못 읽어요. 소회 의실. 와. 앉으시죠. 야, 여기 방독문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오. 자, 그럼 이제 고려아연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비철금속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비철이 산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철은 그거 아닌가요? 네. 철이 아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14종 정도의 메탈을 비철금속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고려아연 아셨습니까? 제가 세계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비철금속을 만들어서 네. 어디다 써요? 그 만들어진 거를? 아연 같은 경우에는 철강 표면에 도금이 돼서 철강의 부식을 막는 그런 역할로 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오늘 그 실제 그 작업한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아연 쪽 생산하는 중간 단계인 전해 쪽을 방문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 쪽을 생산하는 첫 번째 단계인 재련 팀을 좀 방문해서 운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가려면 이걸 입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입어야죠. 네. 일단 나가주세요. 아, 이렇게. 이동은 차량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를 타고 이동하나요? 네네. 아, 이야, 자동문! 귀빈들만 타는 차량이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카시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시나요? 뒷사람 불편하게? 어우, 뭐야. 어우, 처음 보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 공장의 풍경이. 어이, 벌써 더워요! 그쵸. 조금 더위가 좀 느껴지실 텐데, 안전하게 다니기 네. 위해서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보수하신 거구나. 여기 위에 요건 빼셔야 되는데. 지금 네? 여기 지금 비닐이. 잠시만요. 이거 왜 이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걸. 이거 지금 목탄 같아? 이게 사실 그 전에 팀이라고 들었는데 뭐 하는 팀인지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기 분해를 해서 그 아연을 퇴소하는 팀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줄여서 이제 전해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아연 그럼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0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정도 다니셨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정적인 것 같고 다 좀 안 맞는다. 제하고 대리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10년도에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막 구타 이런 것까지 지금은 그런 거 지금 없다. 야, 좀 사세네. 그럼 이게 한번 공정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나요? 네. 이 둘러볼 때는 이걸로 딱 착용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가시죠. 와. 저희가 이제 전해 공장에서는 액을 가지고 이제 조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 앞에서 저 끝까지 저희 이제 각 개별의 이제 전해조가 총 126개가 있고 예, 거기에 다 126개의 전해조에 액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공장 내부 자체가 어느 정도 습도가 많이 있어요.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아, 이쪽으로 왔습니다. 응급판, 양급판, 응급판, 양급판 이렇게 예, 교차적으로 이렇게 다 투입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컨베이어에다가 그 판을 실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네, 지금 자동으로 지금 이제 방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제 밑에 떨어지는 게 저희 아연판입니다. 오. 근데 보니까. 네네. 사람이 없어요, 밖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화를 네.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아까 전해줘에서 응급판을 또 오는 작업부터 방리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것까지 지금 이제 무인으로 네,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자분들도 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휴식 시간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보장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 자꾸 자꾸 되는 거 같네요. 서로 마음 불안해. 우리 모두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아요, 저도. 저희 팀은 어떠셨어요? 물에서 저렇게 차를 골라낸 건지 몰랐어요, 아연을. 고등학교 전기분을 문과서에 넣은. 문과라? 아. 안녕하세요. 대련 공장 설명해 주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드한 사원이라고 하고요. 어? 그럼 몇 년 차시죠? 저 작년에 입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아직 피부가 하얗다. 아, 그런가요? 어, 일하면은 솔직히 네. 그래서 빠르시는 거예요. 어, 여기 사무실이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3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요. 아, 저기 저희 팀이고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어, 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도 야, 몸도 좋으시고. 보입니까? 어, 지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련 2팀에서 지금 팀장을 맡고 있는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그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 10년 됐고요. 11년 차입니다. 아니, 아까 만났던 분은 10년 차인데 대리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11년 차에 팀장님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뭐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닐까. 아, 그분은 좀 부족했다. 네? 아, 아닙니다. 재련팀이 어떤 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은 납을 생산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전광을 DRS라는 로 안에 투입을 하고 DRS로에서 스멜팅, 그러니까 재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나요? 아, 네. 아, 지금 무슨 생각 있었죠? 고려아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 처음에 좀 알고서 입사를 했습니다. 아, 원래 들어오고 싶었고? 네.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금방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저 위에 인천에서 내려왔거든요. 아, 인천에서 울산까지. 그럼 지금 여기 사택에서 이제 머물고 계시고? 네, 저는 사택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까 어때요? 사실 와서 적응한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머물고 있는 사택 주변에도 좀 놀거리도 있고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금방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일하는 것도 분명히 힘들 텐데 그거보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하면 뭐가 좋아요? 연봉이 세고요. 아, 연봉? 그렇죠. 그 돈으로 뭐 하셨죠? 근데 주식이 좀 핫해서. 아, 주식? 주식에 많이 넣었어요. 어, 고려하면 주식 있어요? 샀는데 잘 안 오르길래. 아, 이게 저희 전체 공장을 다 컨트롤하고 네. 이제 모든 구역이 CCTV로 다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상황. 아, 이분들이 그럼 관리 감독하시는 그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시원하겠다. 여기가 제자리인가요? 네, 앉으십시오. 어우, 약간 예비군 훈련 논 그런 느낌도 있고. 오후 안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교육 내용은 기계차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이고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저희 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위험했던 상황? 제일 사소한 게 단계 보면서 사고 난다 했는데 아, 이렇게 긴장을 풀면은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가 지금 쥐뜯으신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머리? 이 정도로 그럼 회의는 마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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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는 길이 좀 다른가요? 아니에요.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팀 윤종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저희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고려아연 사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덕신의 랜드마크죠. 덕신의 랜드마크인 네. 고려아연 사택으로. 네. 그런 분들이 총 한 1,300분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대략 한 760여 분의 직원분들이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저희 사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야, 거의 집성촌 개념으로 네. 고려 아연인들이 모여 사는 네. 여기가 울산의 가장 핫한 곳인가요? 덕신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덕신에서 이제 어? 네, 그래서 아, 저 건물 네. 잠깐 봤습니다. 오. 아이스. 아, 커피 먹으려고 온 거예요? 아, 그럼 커피 드시고
저는 여기가 그 사택 건물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회사 소유의 건물입니다. 아, 이거 회사 소유예요? 네. 회사의 국민 희생 지금 시설이 이제. 아, 진짜로요? 네. 볼링장과. 어. 골프 연습장. 직원들이 좀 저가에 사용할 수 있는. 아, 잘 먹겠습니다. 자, 어우, 드디어. 네. 고려하연 저희 사원 아파트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써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고려하연 사원 아파트. 약간 분위기가 갑자기 약간. 네. 우회주 홈즈 느낌이 좀 나는데. 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와, 이게 약간 결혼식 할 때 버진로드 걸어가는 것처럼. 이건 약간 키즈카페 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키즈카페랑 식당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직원 아파트 같지 않고 일반 아파트 단지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덕신의 랜드마크. 덕신의 랜드마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쵸? 아, 그럼요. 그래서 울산 사는 사람들은 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고려하연 들어가라! 이러면. 와, 오, 좋다, 진짜. 네. 여기 이제 1층 로비고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홍보하는 이제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비프라우드 오브 코리아 징크. 네. 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백금도 만들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비브라늄 없네, 그쵸? 비브라늄. 비브라늄. 아, 테라스 이런 거. 와, 날씨 좋을 때 여기 앉아갖고. 강옥조 씨, 여기서 이제 네, 직원들의 교육이 주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직원 배우자분들을 위한 취미 활동 지원은 이제 저 옆에 또 이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없구나. 뭐 하신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배우자들 분들의 이제 취미 여가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실인데, 여기가 이제 그 도예 교실. 아, 야, 이런 미술 같은 것도 네. 할 수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직원 자녀 교육 시설. 와. 네, 영어 교실. 와, 네. 영어 교실도 여기서 할 수가 네, 있고. 그렇습니다. 야, 좋다. 우리 아빠 고려하연 다니라고 해야겠다. 아, 헬스장. 네. 와, 이 운동하는 헬스장이 제일 시원해 지금. 네. 탈의실. 탈의실 있고. 아, 있으니까 괜히 이런 거. 이렇게. 자. 미혼 근무자들을 위한 이제 독신자 숙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숙소 제가 가보는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 드디어 엘리베이터 타는 건가요? 네, 드디어 탔습니다. 자. 아, 날씨 좋다. 저 앞에 저 학교인가요? 네. 아, 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와, 진짜 좋다, 여기. 어, 14층 꼭대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14층까지. 네. 여기 14층이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네. 와. 남의 집에 얼마 만에 가는 남의 집이냐. 네. 오. 와. 여기서 오, 진짜 복층이야. 오. 이렇게. 와. 이야. 산뷰, 산뷰. 네. 이런 세탁기도 마련되어 있고. 이거 청소기에 전자레인지. 냉장고, 테레비, 전부 다! 이거 풀옵션이야, 풀옵션. 의자 3개. 요 시계도 옵션입니다, 옵션. 시계까지 옵션. 몸만 들어오면 돼요. 화장실에 비데는 없는 걸로. 와, 진짜 좋네. 아니, 어디 교회 놀러 온 것 같아요, 진짜. 나무도 많고. 와, 풋살장도 이렇게 있고. 약 한 30여 개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풋살 동호회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그 시설입니다. 네. 빙그러 닮은 것 같은데. 자. 야, 정말 더운 날씨에 네.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려하연이 채용을 앞두고 있다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공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예, 그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연 네. 홍보, 네. 자랑 네. 짧게 네. 한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하셨던 분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짧게 어. 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려하연은 많은 분들의 네, 관심을 다시 하겠습니다.